저는 청소년 부장 백미카엘이고요. 네, 시간 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회의 목적은 일단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1년 동안 청소년들이 피정을 비롯해서 여러 캠프,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걸 성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연례 행사처럼 골프대회를 계획하고 작년에 한국 학교에서 20주년 골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 학교를 떠나서 좀 더 청소년부 전체에 해당되는 대회로 발전시키고자 대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 주체는 청소년부에서 마련하고요. 행사부와 우리 분당 골프대회 성수회에서 도와주시고 주일학교 학부모회 그리고 한국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장소와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작년에 20주년 한국학교 기념 골프대회와 똑같이 알라메다인 청포리카 골프코스고요. 성당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올해는 지금이 9월이죠. 다음 달 10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27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10월 20일입니다. 접수는 지난주부터 받고 있고요. 오늘도 친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개인으로 오시면은 100불인데 그 100불에 그날 행사 당일날 그린피 파트, 점심 저녁 식사 사은품까지 다 되고 그리고 부부나 또 자녀분 한 분 오시면은 2인 150불에 오시고 여성분이 여성 교육분이 오시면은 80불에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대회 전에는 퍼팅 컨테스트와 또 치핑 컨테스트가 있고요. 여기서는 또 상품이 또 있고 대회 중에는 그 아마 파3홀 두 개를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파3홀 행사라고 해서 아마 그 골프를 쳐가지고 지정된 공간에 들어가면은 상품이 수여되는 그런 게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셉션은 대회가 끝나고 성당 친교실에 모여서 7시에 저녁 식사와 그리고 램플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골프 대회를 하지만 여러분께서 시간이 없으시거나 혹은 골프를 본인이 진짜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따로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은 개인 내지는 본인이 운영하신 회사의 차원에서 하실 수 있고 50불 단위로 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그 50불을 내시면 각 홀에 티켓을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 그림이 있으면은 50불을 내시면은 각 가정이나 회사를 대표해서 티켓을 설치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불을 후원해 주시면은 홀 두 개라고 광고를 하실 수 있고 또 여섯 개 해주시면은 300불 해주시면은 홀 여섯 개 될 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문의하실 사항은 친교실에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행사 부장이나 청소년 부장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사랑의 감정인 반면에 헤아림은 나의 의지를 통해 다가가야만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야 사랑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약인을 누르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그분과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헤아림이 부족할 때 불평이 일어나고 불평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일어나며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또한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여길 때 생깁니다. 따라서 비록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보다 낫겠거니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또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게 불평은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된 것이며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설레임으로 시작하지만 헤아림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아림의 마음을 지니고 살 때 하느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가슴 뛰는 설레임을 다시 선물로 주십니다. 매일매일이 설레임으로